이강인은 안 뽑혔잖아요 이번에. 뭘 자꾸 이강인 노래 그래. 아 뽑혔어요? 아 오늘 그러면은 큰 변화 줄 거라는 게 로비뇨. 자 이제 그러면 리뷰 한번 시작해볼까요? 근데 오늘 유니폼은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뭔가 강해 보이지 않았어요? 약해 보이진 않아서 좋던데. 자 오늘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이 있었습니다. 월드컵 전에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평가전이라 이젠 보여줘야 돼, 잘해야 돼, 변명이 없습니다. 상대 북중미 예선 4위, 플레이오프로 월드컵 진출 국가, 강팀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전에 뭐 칠레 파라과이보다는 훨씬 말이 되는 상대였어요. 일단 월드컵 진출을 한 나라니까 평가전이라는 게 말이 돼요. 오늘 손흥민은 세컨 스트라이커, 공미 위치에서 때로는 낮은 지역에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때로는 높은 지역에서 공격 전개 역할을 맡았어요. 그러면서 권창훈이 오른쪽 윙으로 빠졌죠. 확실히 벤투가 손흥민을 가운데로 쓸 생각인 것 같아.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. 손흥민을 가운데 둠으로써 우리나라 공격에 어떤 옵션이 생기냐. 형들 파리 게임 보시죠. 파리 게임이 아니더라도 어제 프랑스 경기 보시면은 당연히 사이드 플레이도 많이 하지만 파리가 잘하는 게 가운데서 주고 들어가서 박스 앞에서 짧게 짧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골키퍼랑 1대1 찬스 만들어내거든요. 세밀해야 되고 스피드도 있어야 돼요. 은바페처럼. 오늘 우리는 이 플레이의 시발점 역할을 손흥민이 해줬죠. 이 플레이가 전반에만 3번이나 나왔어요. 저는 이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정말 위협적인 루트라고 생각하고, 물론 은바페 네이마르라서 가능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시발점은 손흥민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.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한정적으로 묶이는 것보다 힘들겠지만 좀 자유롭게 프리롤로 이렇게 냅두는 게 우리가 공격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실점 장면 같은 리스크는 있죠. 손흥민 선수의 가운데에서 키핑앤연계. 사실 제가 말한 방금 손흥민을 가운데 둠으로써 나오는 장점들은 사실 좀 널널한 경기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는 팀들 상대로는 이런 두 번째 실점 같은 상황, 가운데서 키핑앤연계에 고전하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또 사실 손흥민이 가운데서 왜 그런 뻔한 리턴 실수를 했냐? 힘들었어요. 체력적으로. 그런 터치 실수, 체력이에요. 근데 변명이 될 순 없죠.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유달리 보였을까? 한창 시즌 중이고 아시아 특성상 이동 시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나? 솔직히 손흥민, 김민재, 황인조 이런 선수들은 좀 일찍 빼줬어야 돼. 근데 벤투는 손흥민 빼면 진짜 무슨 일 나는 줄 알잖아.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적어도 지난 몇 경기에서는.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. 오늘도 손흥민이 빠질 리가 없죠. 그 리턴 실수가 왜 나는데, 78분에 손흥민 후지산 폭발슛이 왜 나오는데, 체력이에요. 근데 골키퍼 퇴장당하면서 한 5분 정도 리커버리하고 때린 프리킥은 여전히 기가 막혔습니다. 전반 27분 황희찬의 골이 있었습니다. 요즘 소속팀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 만큼 오늘 11명 중 가장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은 황희찬이었어요. 박스 근처에서 찬스가 왔을 때 침착하게 잘 잡아놓고 왼발로 마무리한 게 정말 좋았고, 윤종규의 어시스트도 좋았어요. 윤종규, 벤투가 서울에서 빌드업 축구를 하는 윤종규의 빌드업 모습을 보고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자꾸 안익수 감독이 윤종규를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빌드업을 시키지만 사실 이번 시즌 그 사이드백들의 빌드업 능력 때문에 서울이 이번 시즌도 하위 스플릿에 머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빌드업이 약점인 이태석, 윤종규를 가운데 넣고, 그러니까 자꾸 가운데서 공 뺏기고 공격과 빌드업이 좋은 기성용을 더 뒤에 스위퍼로 빼는 게 이게 정말 최선인가라고 생각했던 저한테는 빌드업을 보고 윤종규를 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저는 더 미리 김태환 이용 경쟁 체제에서 김문환이랑 같이 더 빨리 경쟁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선수는 맞아요. 오른쪽 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. 윤종규 지금 별다른 변화 없이 이용 선수 그렇게 많이 기용해놓고 이번에 기량 저하라 노 발탁,
이거는 실수죠. 전반 41분 베네테 선수에게 실점을 했어요. 이 실점 장면 비슷한 위험한 상황들이 이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나왔는데 좌우로 볼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맨 마킹에 문제가 있었고 1차적으로 크로스 넘어오기 전에 압박에 문제가 있었어요.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 잘못됐다, 뭐 어떤 특정 선수의 실수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순간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나 집중력 미스, 너무 자주 나오는 장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시 비디오 보면서 반복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로 경기는 2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딱 오늘이 우리나라 국대 현 주소라고 생각해요. 뭔가 가나랑 딱 이 정도 사이즈로 비기거나 그럴 것 같고 우루과이 포르투갈한테는 상상하기도 싫죠. 이게 나는 선수만의 탓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월드컵 결과는 감독한테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 보고도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늘 뭐 황희찬 좋았고 뭐 김민재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권창훈, 황인범, 정우영, 김영권 이 선수들은 나는 아직 솔직히 조금 더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강인, 손준호, 이재성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기 때문에 아니 지고 있는데 권경원은 왜 넣는 거야? 김영권이 아팠겠지? 이강인은 안 뽑혔잖아요 이번에. 뭘 자꾸 이강인 넣으라 그래. 아 뽑혔어요? 아 오늘 그러면은 큰 변화 줄 거라는 게 모두가 이강인을 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안 쓰는 변화였나? 농담이고 물론 저는 오늘 황인범 선수나 권창훈 선수 자리에 저라면 눈 감고 이강인 선수 이름 써놓고 베스트 11을 짤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뽑히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. 카메룬전에 나오겠죠. 그 아까 말한 선수들 일단 권창훈은 몸 컨디션이 항상 아쉬워. 몸이 끝끝내 안 올라오는 느낌?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장점들이 결국에 체력적인 문제랑 신체적인 문제들로 안 나와. 정말 안 나와. 황인범은 80분에 그 골키퍼 퇴장 이끌어낸 공간 패스 같은 그런 한 번씩 번뜩이는 건 정말 너무 좋은 선수인데 자주 거의 1m, 2m씩 패스가 길거나 짧고 1초, 2초씩 늦어서 뺏기는 장면들이 좀 많아요. 미드필더라면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제 기준에는 너무 많아요. 결국 그 빈도들이 모여서 그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. 잘하는데 아쉬운 장면일 때는 그게 너무 속상하게 아쉬워. 정우영은 결국 탈압박에서 못 벗어나고 패스 타이밍이 늦는 게 기동성 저하거든요. 이게 불과 6, 7개월 전까지는 괜찮았어요. 빌드업 하는데 문제되지 않았어. 근데 최근 언제부터인가 기동성이 계속 반태포씩 늦어요. 늦어서 자꾸 수비랑 부딪혀. 그 부딪혀서 뺏긴 걸 다시 따내려고 가는 동작도 늦어서 태클, 경고. 이게 너무 위험해. 가운데서 뺏기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. 마지막으로 김영권의 안일함. 김영권이 전성기 때 사실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투지 간절함이 정말 좋았던 선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최근 몇 년간 소속팀, 대표팀에서 닥주전이 되면서 많이 잃어버렸어. 그게 요즘 울산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. 김영권답지 않은 안일한 수비, 빌드업 미스. 뭔가 조금 더 정돈되고 나는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한번 불태워줬으면은 김영권 선수가 우리나라의 베스트 11으로 정말 필요한 그 선수는 팩트지. 마지막 한 줄 평. 손흥민이 겨우 벤투호 여론 그나마 잠재웠다.